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홍지수 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용현동 현장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토지금고 잘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토지금고 시장이라고 말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용현동에서도 위치가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총 99세대이고 12층 건물의 아파트입니다. 주차도 자주식으로 지하 2층까지 기계식 없이 램프형으로 해서 내려가실 수 있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주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초중 고등학교 다 대학교까지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그래도 학군이 아주 우수한 쪽으로 속하고요. 그리고 재래시장도 근처에 두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 인접해서 장보고 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대형 병원도 인근에 두 개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모시고 계신 분들이나 뭐 급하게 뭐 병원을 가야 할 경우에도 응급실도 다 있으니까요. 뭐 생활하시기엔 아주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습니다. 여기 오늘의 집 같은 경우에는 타입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잠깐 보시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막힘없는 세대들이 많이 있고 고층으로 올라가실수록 조금 더 채광은 더 좋아지겠죠. 빨리 오셔서 원하는 호수, 원하는 층수 고르시면 됩니다. 분양가는 2억 대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입주금 적으신 분들도 충분히 대출 잘 나오는 집이니까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내부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좌측 보시면은 키큰 신발장 6칸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 처리되어 있어서 부츠나 이런 거 넣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일괄 스위치 버튼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바닥은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이렇게 단차를 두셔가지고 분리가 되게끔 이렇게 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벤치형으로 앉아서 부츠 신으시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신발 신기기에 좋은 형태로 이렇게 센스 있게 이런 것도 마련해 두셨어요. 내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입니다. 거실 같은 경우에 아주 개방감이 있어 보이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환하고 밝은 느낌이 들고요. 거실 사이즈가 4m 나옵니다. 4.0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꽤 넓은 거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천장 보시면은 우물형 시공되어 있는데 간접 조명도 예쁘게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기본 옵션으로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측 보시면 좌측 보시면은 좌측에 6인용 소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옆쪽에 보시면 약간 공간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큰거 이용하셔도 충분히 이용 가능하실 것 같고 우측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대형 TV, 50인치 TV 들어가고도 충분히 여유 공간 있습니다. 더큰거 이용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바닥은 강마루로 되어 있어서 좀 깔끔해 보이고요. 모던한 느낌의 거실이 아닌가 싶어요. 앞쪽 보시면은 막힘 하나도 없고 맞은편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앞에 그 아파트하고의 거리도 동간 거리도 꽤 있어서 답답함 없습니다. 맞은편 주방 한번 볼게요. 주방은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우측 보시면은 냉장고 이렇게 3도어 이렇게 자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탁도 아일랜드 바 형태로 되어 있어서 4인, 5인 식사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후드도 이렇게 독립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금액대는 조금 더 나가지만은 요즘에는 이런 걸또 많이 시공을 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는 인덕션, 기본 옵션 제공이 되고요. 이쪽 보시면은, 요런 거,
콘센트 이렇게 깔끔하게 색깔도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해두셨어요. 네, 이런 것도 좀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보시면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리대 공간으로도 쓰셔도 넉넉할 것 같고, 맞은편 보시면은 약간 바 형태의 주방입니다. 여기 싱크볼도 사각볼 깊이감 있는 거 넣어드렸고요. 이런 것까지 다 옵션이기 때문에 세심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타일도 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방 세제로 그냥 쓱쓱 닦으셔도 네,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위쪽 보시면 이런 것도 다 수납입니다. 수납장이고 그 위에도 다 수납장 다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은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아래쪽도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밥통다이 다 준비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수납 아주 넉넉해 보입니다. 위에 상부장, 옆쪽 라인까지 다 수납입니다. 그리고 주방 옆에 다용도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전이랑 물빠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세탁기 놓으시고, 이쪽으로는 선반장 짜셔가지고 세탁용품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모습 이렇고요. 좀 깔끔해 보이는 주방입니다. 안방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도 꽤 넉넉해 보이는 사이즈입니다. 보시면은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기본 옵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채광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가로 폭이 3200 나오고요. 그리고 붙박이장 하시려면은 이쪽 공간으로 좀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이즈가 몇이냐 하면 4600 정도 나옵니다. 4.6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12자 장롱하고도 네, 충분히 여유 공간 넉넉하고요. 네, 12자 이상 나올 것 같죠? 그리고 이쪽에는 화장대도 준비되어 있어요. 화장대 너무 이쁘죠? 이런 것도 예, 화장품 예쁘게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욕실 볼게요. 네, 여기 부부 욕실인데 거울이 대형 와이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수납장이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호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욕실이고 샤워하는 공간은 여기 안쪽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파티션 따로 되어 있어서 물튕 방지 되고요. 이렇게 따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쓰기에는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중간방 보러 갈게요. 네, 중간방이에요. 여기 중간방 사이즈도 3200, 26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절대로 적지 않은 방이고요. 이렇게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서랍장 같은 거 이쪽으로 좀 두시던지 아니면 이쪽에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시면은 네, 예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방으로 쓰기 아주 예, 손색 없을 것 같습니다. 작은 방 볼게요. 네, 여기 작은 방인데 작은 방 2700, 23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재로 쓰시거나 아니시면 요즘에는 작은 방을 이렇게 시스템 옷장 놓고 네, 드레스룸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쓰면은 조금 더 활용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다용도 공간 따로 있어요. 보시면은 채광창 되게 넓어서 채광 아주 잘 들어오고요. 저 안쪽으로는 보일러 이런 거 들어가 있고요. 물빠짐이라든지 이런 거 다 되어 있어요. 세탁실로 쓰셔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냉수만 나오기 때문에 냉온수 다 나오는 주방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 세탁실로 쓰시기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그냥 다용도로 네, 쓰는 걸로 하죠. 그리고 맞은편에 메인 욕실입니다. 맞은편 메인 욕실인데 워낙 깔끔해 보여서 너무 예쁩니다. 욕실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보시면 욕조 시공되어 있어서 반신욕도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선반장 이렇게 조적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도 충분히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네, 밝은 느낌의 욕실입니다. 네, 거실로 가서 마무리 해드릴게요.
이렇게 내부 모습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보시면은 구조도 꽤 쓰임새가 있습니다. 주방역 다용도실이라든지 그리고 반신욕 하실 수 있는 욕조라든지 주부들이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들이 몇 군데 많이 있는데요. 구조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입구에 팬트리 있는 공간도 있고요. 조금 더 큰 평형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네, 토지금고 인근의 신축 아파트 2억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위에 상담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현장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